동유럽, 중동, 동남아시아, 글로벌로 지금 9개국 정도가 이미 K9 수출을 했는데 15개국으로 확대가 될 것으로 보고요. 아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매출과 이익이, 매출은 연평균 20%, 영업이익은 연평균 30에서 40% 성장하면서 매출과 이익이 다른 방산업체들보다 규모가 월등히 큰데도 불구하고 성장률 측면에서 뒤지지 않아서, 그러니까 매출과 이익 늘어나는 속도랑 주가가 올라가는 속도랑 그렇게 엄청나게 차이가 있지 않다. 네, 안녕하세요. 김지윤의 훈훈한 주식의 김지윤입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후니팸 여러분. 오늘은 6월 20일 목요일입니다. 엊그제 올린 영상에 정말 많은 분들이 굉장히 힘이 되고 그리고 의지가 되는, 그리고 더 열심히 하게끔 초심을 불러일으킬 만한 굉장히 격려와 응원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네, 너무나 많은 분들 응원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 항상 초심 잃지 않고 열심히 기업분석 훈련소 만들어서 훈훈한 주식 구독자 여러분, 후니팸 여러분들한테 주식 투자의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충실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독자 여러분들과 어떤 형태든, 오프라인 모임이 됐든 뭐 온라인 라이브 형태가 됐든, 또 좋은 기회를 잡아서 직접 또 만나 뵙고 싶습니다. 오랜만에 가져온 기업인데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작년 기준으로 글로벌 국방비 지출이 6.8%가 증가했습니다. 올해도 아마 그 정도 수준에서 줄지 않을 것 같고요. 6.8%나 증가를 했고요. 요 기사들 원문을 꼭 읽어보세요. 뭐 방사청장이 9월 달에 K2 추가 계약 가능성도 있고, 그 다음에 냉전 후 최대 글로벌 방산업계, 네, 요거 채용. 채용을 많이 한다는 건 그만큼 업계가 좋으니까 사람도 뽑고 계속 외형 확장을 하는 거겠죠. 해외 수주 성공 없고 K-방산 날았다. 영국, 호주, 폴란드, 지금 방산 수출 국가가 엄청나게 다변화되고 있습니다. 지금 연간 목표, 수주 목표 달러도 200억 달러로 27조 목표를 잡았고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K9 자주포 지금 루마니아 수출 1조 4천억짜리, 그죠? 그 다음에 전투기 엔진 7번째로 자체 엔진 보유국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고요. 삼성전자도 떨어졌는데 타임즈 100대 기업에 한화그룹이 들어갔습니다. 한화그룹이. 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목표가 계속 상향하는 리포트가 나오고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1월 달 대비해서 91.2% 상승률을 나타냈고 신고가 영역에 있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만 좋은 게 아니라 현대 로템도 50%, LIG 넥스원도 66%, 하나 시스템이 제일 부진한데 그래도 지수 대비 코스피 지수보다는 두 배 넘는 수익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현대 로템, LIG 넥스원, 하나 시스템까지 모두 좋은 상황입니다. 네, 그 밑단에 우주항공 쪽에 세트렉 아이가 상당히 견조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인텔리안 테크는 다소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누적 수주 잔고만 30조가 넘었고요. 올해 하반기에 인적 분할 마무리되면 방위산업 쪽에 역량을 집중해서 방위산업 완전한 인적 분할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방위산업 국내 압도도 1등으로 계속 거듭날 것 같고요. 베스트셀러로 이미 자리 잡은 K9 자주포 말고도 장갑차, 천무, 탄약, 잠수함, 위성까지 수출이 엄청 다변화되고 있습니다. 동유럽, 북미 전방시장 확대하고 있고요. 최근에 캐나다 최대 방산 전시회에 K9 자주포랑 K10 탄약 운반체로 구성된 자주포 패키지를 전시를 했습니다. 아까 방위사업청의 올해 목표가 200억 달러, 약 27조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작년에 135억 달러였고요. 22년에 최대 173억 달러보다 10% 넘게 증가한 최대 수출 목표가 나왔고요. 방산 수출 목표 200억 달러가 나왔고요. 지금 중동은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분쟁 말고도 이란 참전 때문에 확전 양상이 나오고 있고, 중국과 대만의 그 양안 갈등 핵심이, 갈등이 있죠. 그래서 동남아시아 남중국해 인접해서 동남아시아 쪽에서도 무기를 계속 수출을 늘리려고 했죠. 과거에 그 폴란드, 이 동유럽이 터지기 전에는 동남아시아가 우리나라 굉장히 큰 무기 수입국 중에 하나였습니다. 필리핀이라든지, 그죠? 뭐 인도네시아라든지
다양한 나라들이 남중국해 인접한 동남아시아가 우리나라 무기 수출국 중에 하나였습니다. UAE 대통령 방한 계기로 세파를 맺었거든요. 양국 간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 요거를 토대로 지금 이 세파 체결되면 무기류의 관세가 철폐되거든요. 그게 상당히 기회가 될 것 같고 UAE가 지금 군 현대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방산기업이 UAE 진출 기회를 얻을 것으로 보이고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지대공 유도무기 천궁2 발사대 이미 LIG 넥스1이 천궁하면서 이 발사대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UAE에 납품을 하고요. 하나 시스템이 다기능 레이더를 공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2032년까지 주요 무기 도입에 총 54조를 투입하겠다고 한 이 폴란드 다음 타자 루마니아가 K방산 신규 시장으로 떠오르고 있고요. 아까 방위산업청 수출 목표 27조라고 말씀드렸고 글로벌 국방비는 09년 이후로 가장 가파른 계속적인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고요. 2월 달에 수출입 은행법 개정 법정 자본금 한도가 15조에서 25조로 늘어났는데 개정안은 통과됐어요. 다행히. 그런데 그 이후 자본금 액수라든지 자본금 집행 시기가 결정되지 않아서 이 기획재정부가 빨리 요 관련된 자본금 액수, 자본금 집행 시기를 내놔야 됩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1분기 매출은 1조 8,483억, 영업이익 3,740억 나왔는데 특히 영업이익 쪽에서 전년 대비 83%나 상당히 부진한 모습을 보였는데 그게 왜 그러냐? 1분기 매출에는 폴란드 수출 물량이 전혀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폴란드 수출 물량은 2분기부터 4분기까지 정해진 물량이 순차적으로 매출에 반영될 것으로 보여서 2분기 때 아마 영업이익이 드라마틱하게 개선될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우려될 리스크 요인이 분명히 있습니다. 부채 비율이 343%로 전년 대비해서 16포인트 정도가 더 부채 비율이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현금이 현금성 자산은 1조 9,710억으로 오히려 현금이 현금성 자산이 비중이 커졌고요. 그만큼 단기 현금화할 수 있는 능력은 올라갔습니다. 다소 부채 비율은 올라갔지만 1분기 비중으로는 방산이 50%, 55% 정도 되고요. 9,486억. 그 다음에 시큐리티, 보안 쪽 하나 비전, 자회사로 잡혀있는 게 5,549억. 28% 비중 차지하고요. 그 다음에 항공 쪽 4,188억으로 20% 비중 차지하고 있습니다. 나머지가 이제 IT 서비스하고 산업용 장비 쪽이고요. 항공 우주 일부 매출 발생하고요. 이 방위산업의 특징이 있습니다. 방위산업은 정부가 주 수요자입니다. 그래서 정부하고의 계약, 정부 조달 계약만을 통해서 계약이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단일 수요자, 정부 시장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수요자가 단일 수요자, 정부입니다. 시장 규모는 정부의 국방 예산 운용 계획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G2G입니다. 정부 대 정부. 중장기 국방 예산과 군 운용 계획에 의해 방위산업이 결정되니까 매출과 이익이 다 보시면 수주가 뭐 5년, 8년, 10년 이렇게 초장기로 매출과 이익에 대한 어떻게 보면 안정성이 보증될 수 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이미 10년치 수주가 확보된 상황이고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수출 국가를 15개 국가로 확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국내 방산 4개사 중에 수주 잔고 압도적인 1등이고요. 불과 4년 전에 3조에서 30조로 10배 이상 폭풍 성장했고요. 작년 말에 폴란드 수주 받은 게 3조 4,758억 K9 자주포 152문이고요. 호주에서 또 올 봄에 3조 1,649억 미래형 궤도 보병 전투 장갑 차량 IFB 레드백 129대를 수출 계약을 맺었죠. 그리고 올해 폴란드 K9 자주포 60문, 1,000무 30대 이상이 인도될 예정으로 잡혀 있습니다. 루마니아 K9 자주포 1차 물량 국방부 장관이 요거 그죠? 직접 영업을 했죠. 그래서 총 11억 5,800만 달러. 이거 지금 거의 수주 받았다고 이제 루마니아 최종 합의만 남았다고 나오고 있죠. 2030년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전체 매출 목표는 40조의 영업이 5조입니다. 40조 매출의 영업이 5조 충분히 달성 가능해 보이고요. 아까 결국은 방산, 비방산 분리하는 건데 비방산이 이 민수라고 하는데 하나 비전하고 하나 정밀기계 인적 분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글로벌 방산 시장은 각국의 안보가 계속 강화되고 있고요. 군비 경쟁, 국방비 계속 증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럽 말고 지금
중국하고 인도도 국경 분쟁이 일어나고 있고요. 중동 지역은 하마스, 팔레스타인, 그다음에 이란 참전, 이란 그죠? 다양한 분쟁으로 지상 무기, 대공 무기 소요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고요. 그래서 글로벌 이 안보 강화, 글로벌 군비 경쟁, 글로벌 국방비 증가에 따라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글로벌 국가의 신규 무기 프로젝트에 계속 참여 기회가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세파 이후 아까 무기류 아랍에미리트에서 관세 철폐된다고 말씀드렸죠. 지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포함한 현대로템, LIG 넥스원 그리고 한화 시스템의 이 무기류가 가격도 저렴하고 가성비, 첫 번째 가성비, 두 번째 기술 이전이 자유롭다, 세 번째 현지에서 생산이 가능하다, 네 번째 빠른 납기로 중동 국가들이 아랍에미리트만 끝난 게 아니고 오만, 쿠웨이트, 다양한 나라들의 한국 K-방산 무기에 대한 이 러브콜이 지속되고 있다. 방산 4사 수주장군데요. 전체 합산 보시면 62조에서 77조로 20% 이상 늘어났고요. 22% 정도가 늘어났고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압도적으로 가장 많이 늘어났죠. 19조에서 30조로 그죠? 60% 이상 늘어났죠. 그죠? 그리고 한국항공우주는 오히려 줄었네요. 작년 대비. 자, LIG 넥스원이 11조에서 19조로 또 엄청나게 늘었고요. 현대로템이 5.4조에서 거의 7조로 현대로템도 상당히 많이 늘었어요. LIG 넥스원, 한국항공우주 제외하고는 LIG 넥스원, 현대로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지금 수주 풍년으로 엄청나게 수주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맥킨지에서 우주 경제를 최근 2,500조 시장이라고 밝혔고요. 미국이 세계 방산 시스템의 40%를 보유하고 있고요. 자주포나 장갑차나 탱크 이런 미들급. 그러니까 미국이랑 유럽은 최첨단 무기, 전략 무기, 정밀 유도 무기, 최첨단 기술에 집중하는 사이에 자주포라든지 장갑차라든지 탱크, 소위 말하는 약간 구식 무기에 대해서 특히 이런 소위 말하는 이 자주포, 장갑차, 탱크 이런 걸 지상군 무기라고 하는데 지상군 무기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집중해서 오히려 성공적인 수주 결과를 나타냈고요. 이 지상군 무기 외에 이 최첨단 미국이나 유럽 방산업체가 하는 거는 상당한 비용이 소요되고 숙련도도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가시적인 효과가 나오려면 오랜 시간이 걸리는 건데 그 사이를 빠르게 이 지상군 무기 쪽으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소위 말하는 블루오션 전략을 틈새 진입해서 상당히 성공을 했다. 대표적인 K9 자주포가 180일 만에 조립이 가능하고요. 이거는 글로벌 경쟁업체보다 두세 배나 짧게 납기를 단축시킬 수 있는 거니까 엄청나게 메리트가 있는 거고요. 심지어 부대 비용이 줄어들어서 한 대당 가격이 글로벌 경쟁사 가격의 3분의 1 정도. 납기도 두세 배 단축, 가격도 3분의 1. 엄청나게 싼 가격. 그러니까 대당 350달러니까 49억 정도에 불과해서 가성비로도 완전히 검증을 받았고요. 거기다가 품질도 높고 배송 효율성까지 갖춰서 K9 자주포 수주가 계속 폭발적으로 터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럽 입법, 유럽 의회에 따르면 지금 극우 보수 쪽이 상당히 선거 결과에서 약진하고 있는데요. 지정학적 리스크가 확대되면서 안보가 계속 불안하고 방산에 대한 예산 비중이 증가하면서 동유럽권 중심으로 빠르게 방산 수요가 늘어나고 있고요. 방산 물자를 유럽도 63%로 미국에 의존합니다. 역에 조달하는 거는 78%에 해당되고요. 그런데 지금 미국은 바이든이든 트럼프든 이 나토 북대서양 조약기구에 대해서 무용론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트럼프가 그렇죠. 그래서 EU도 나토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서 지금 자체적으로 무기를 늘리거나 미국 외에 무기 방산에 대해서 비중을 확대하고 있죠. 하지만 리스크 요인도 있습니다. 영국이 차기 자주포 사업 MFP에서 한국 산이 탈락했습니다. 그래서 EU 자체 생산 무기 도입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미국의 비중이 낮아지는 거 우리한테는 반사적으로 이득이 되겠지만 유럽 자체적인 무기 생산 무기가 확대되면 그건 우리 수주에 당연히 리스크 요인이 될 수 있다. 수출 금융 지원, 정부에서 이 수출 금융 지원 고도화가 상당히 중요하고요. 글로벌 방산 시장은 무기 간의 수요 공급 불균형 현상이 계속 심화되고 있습니다. 유럽이 자기네들 역내 방위산업 노골적으로 부양하면서 외부 국내를 포함한 무기업체들을 견제하면 그거는 유럽 업체들
유럽 방산 업체들 입장에서도 자체 경쟁력이 떨어지는 효과가 있을 거다. 그리고 유럽이 정부에서 지원하는 것 치고는 너무 낮은 금액 15억 유로니까 이 예산에 대한 실효성 문제도 나오고 있습니다. 24년 연간 폴란드 인도 가이던스 K9 60문 천무 30문인데 이게 2분기부터 실적이 정상적으로 반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루마니아 지금 올해 4조 보병 전투 장갑차 요 입찰 공고가 있는데요. 4조입니다. 4조. 이 보병 전투 장갑차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레드백이 참여해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루마니아는 K9 자주포 외에도 전차, 그 다음에 장갑차, 대공망, 이 대규모 무기 도입을 예정하고 있고요. 중동 같은 경우는 국내 방산업체랑 가장 중장기 파트너십으로 좋은 관계를 형성하고 있고요. 연쇄적으로 수출 사이클이 일어날 것을 보고 있습니다. 미래에셋증권 추정한 거에 따르면 26년까지 최소 5년 동안 연평균 18% 성장할 것을 예상하는데요. 이게 불과 8년 전만 해도 2017년에 21년 성장률이 9%였으니까 2배 넘게 26년까지 연평균 성장률이 2배 넘게 커질 것으로 보이고요. 네, 시프리 보고서에 따르면 동남아 무기시장도 매년 국방비 지출을 두 자릿수 이상 확대하겠다고 했습니다. 폴란드 터지기 전에는 아까 필리핀, 뭐 인도네시아 이런 동남아 무기시장이 굉장히 우리나라한테 큰 수입국 중에 하나였습니다. 1분기 수주 잔고 전년 대비 26% 증가한, 네, 요 금액은 좀 확인이 필요할 것 같아요. 네, 1분기 수주 잔고가 전년 대비 26%나 증가를 했고요. 루마니아 1조 4천억 K9 자주포 패키지, 요거 만약에 이제 루마니아 정부에서 승인 떨어지면 폴란드, 튀르키예, 노르웨이, 핀란드, 에스토니아까지 포함 북대서양 조직기구 총 6개국의 사용 무기 체계를 모두 K9로 하는 체제로 될 것으로 보이고요. 호주에서 레드백 129대, 3조 1,500억 규모인데 호주 육군 역사상 역대 무기 도입 최대 규모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커스라고 해서 미국, 영국, 호주 이 안보 동맹 선진 시장에 본격 진입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영국 군사정보 이 제인스에 따르면 이 자주포 분야 K9이 지금 현재 50%가 넘었는데 2032년으로 가면 세계 방산 시장에 64%까지 점유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 비전 하나 정밀기계 이거를 신설 지주사 하나 인더스트리얼 솔루션으로 인적 분할해서 코스피 재상장 예상이 되고요. 자, 1월부터 외국인이 와 5천억 넘게 순매수, 미친 듯이 순매수를 했습니다. 루마니아 같은 경우가 GDP 지금 2%로 국방 예산을 쓰는데 지금 올해 24년에 2.5%까지 확대하겠다는 거고요. 아까 2032년까지 총 이제 무기 도입 규모가 400억 달러, 55조 규모입니다. 그래서 자주포, 장갑차, 미사일, 뭐 전차, 특히 지금 4조 요거 미래형 궤도 보병 전투 장갑 차량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레드백이 수주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요게 연말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요. 국내 방산 4대 기업 수주 잔고 영업이익 실적 보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2분기에 1분기 수주 잔고가 77조, 누적 수주 잔고가 네, 2838억, 그 다음에 현대로템이 한 7조, LIG 넥스온이 대략 19조, 2008하니까 20조, 한국항공 우주산업이 21조고요. 압도적으로 지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아까 1분기에 영업이익 얼마였죠? 3740억. 아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1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80% 이상 감소했는데 2분기에 2062억의 영업이익이 드라마틱하게 역시 개선될 것으로 보이고요. 다 현대로템하고 LIG 넥스온 다 1분기보다 2분기 영업이익이 다 개선되는 흐름이고요. K9 자주포 54문이랑 K10 탄약 운반차 루마니아 최근 7년 무기 도입 이래 최대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기대하는 게 미국이 세계 최대 방산 시장으로 천조 시장인데요. 이 미국의 지금 이 아리온 스멧,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만든 아리온 스멧이 미국 진출을 기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포르투갈입니다. 포르투갈. 포르투갈도 K방산에 대한 협력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이는데요. 군 현대화를 하고 있어요. 포르투갈이 EU연합이랑 나토 회원국이라서 군사능력 강화하고 있고요. K방산의 가성비, 그리고 신속한 납기능력, 그 다음에 특수선의 강한, 특수선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하나오션이죠. 그래서 포르투갈이 하나그룹에 관심이 많고요. 그리고 정부와 전투기 엔진을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자체 개발해서 자체 생산하려고 하고 있고요. 한국 자주 도화장비 KM3를 육군에 최근에 납품했습니다. 하반기에 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또 신규 성장 동력인 우주항공 쪽 그 IPO가 예정되어 있고요. 우주항공청 설립됐죠. 그래서 정부 정책이랑 우주 관련된 예산 확대되는 것이 기대가 되는데요. 특히 이 전라도 고흥에 이 민간 발사체 산업을 견인하는 나로 우주센터 중심으로 2030년까지 1조 6천억의 정부가 이 우주 발사체 산업 클러스터 구축 계획에 1조 6천억을 투입을 해서 발사체 국가 첨단 산업 단지를 조성하고요. 민간 우주 개발 핵심 기반 시설 구축하고 발사체 기업 원스톱 지원 발사체 기술 사업화 센터 만들고요. 우주과 교육하는 사이언스 컴플렉스까지. 그러면 이 고흥군의 이 우주 발사체 산업 클러스터 때문에 4조 경제 효과가 고흥군에 유발이 되고요. 2만 명 이상의 고용 유발 효과까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누리호 체계 종합 사업자 선정으로 독자적 발사체 제조하는 인프라 기술력을 확보한 민간 주도 우주 경제 시대가 곧 나올 것으로 보이고요. 한국의 엔진을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누적 만 대 생산해서 45년간 축적한 역량으로 2030년 중후반까지 글로벌 수준의 독자 항공 엔진 기술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재미난 게 하나 솔루션이랑 하나 퓨처 프루프를 공동 설립했죠. 이 법인이 연내 1조 유증 투자 확대해서 미국 쪽의 태양광, 에너지 저장 장치, LNG 등 다양한 친환경 에너지 관련돼서 투자를 강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K9 자주포가 아까 폴란드, 노르웨이, 이집트, 호주, 핀란드, 에스토니아, 터키, 인도 등 글로벌 9개 국가에서 이미 K9 자주포를 쓰고 있고 이 9개 국가가 15개 국가까지 확대될 것으로 보이고요. 아까 수출 시장 점유율 50% 이미 초과했는데 이제 32년까지 K9 자주포가 영국 군사정보에 따르면 64% 돼 있고 맥스 70%, 64%에서 70%까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어요. 최근에 영국 방산업체 BAE 시스템즈랑 MCS라고 하는 모듈화 장악 150mm 공급을 했는데요. 이 모듈화 장악이 뭐냐, MCS가 뭐냐, 원통 모양으로 모듈화된 추진 장약으로 탄두 뒤에 장전돼서 폭발적으로 탄두를 정해진 사거리에 맞춰 포신 밖으로 내보내는 역할의 핵심 탄약 부품입니다. 그리고 아까 미국 방산 천조 시장에 신규로 이 아리온스맨, 이 다목적 무인 차량이라고 하는데요. 아리온스맨이 무슨 역할을 하냐? 환자를 수송하거나 전쟁 물자를 운반하거나 감시 정찰하거나 원격 수색 등의 근접전 전투 업무에 수행하는 역할을 하는 다목적 무인 차량을 미국 방산 시장에 진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폴란드 천무 2차 추가 계약 성공하면서 2차 계약을 통해서 중장기 탄약 그리고 유도 무기 등 고수요가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건데 특징적인 게 폴란드 1차 대당 단가가 240억에서 2차 대당 단가가 25%가 대당 단가가 300억으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네, 라트비아 장갑차 도입 사업 2028년까지 100대, 네, 루마니아 말고 라트비아도 장갑차 도입 사업 100대 총 4조 5천억 규모 기대하고 있는데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K21이 경합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경쟁 국가가 튀르키예, 오스트리아, 스페인 연합이라서 하반기에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하고 있다. 그리고 우주항공 쪽 관련돼서도 한국형 발사체 그리고 초소형 위성 SAR, EO 위성 제작 그리고 위성 데이터까지 25년에 우주사업이 빠르고 정교한 의사결정으로 25년도에도 우주사업이 외형 성장과 확장성 모두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 인더스트리얼 솔루션즈로 아까 분할되는 거는 거래 정지 기간이 8월 29일부터 9월 26일 날짜 기억해 두시고 분할 이후에 방산 사업 집중하면서 유럽 방산 업체 대비 오히려 프리미엄 적용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매출과 이익이 꾸준히 늘어나서 아마 대략 2025년이면 영업이 1조 시대를 열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수주 잔고 또한 수출이 21년도부터 24년도까지 드라마틱하게 증가하면서 수주 잔고가 매년 25%씩 증가하고 있고요. 요 하나 비전하고 네, 지상방산이 대략 40%대, 그 다음에 한국항공우주 18%, 하나시스템 26%, 그리고 하나비전 13%, 네, 고르게 분산되어 있는데 지금 하나 인더스트리얼 솔루션으로 나면 아까 요
하나 비전하고 하나 정밀기계가 분할로 비방산과 완전 방산으로 철저하게 인적 분할로 분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작년 1분기 800억대에서 2062억으로 거의 약 2.5배 정도 엄청나게 영업이익 증가될 것으로 보이고요. 현대로템이나 LIG 넥슨도 계산되지만 숫자로 압도적으로 찍힐 것으로 보이고요. 전체 전 글로벌 무기 수출 국가에서 우리나라가 작년 기준으로 2%까지 올라왔고요. 올라온 나라 보면 우리나라, 그리고 프랑스, 그죠? 프랑스, 그리고 미국. 네. 이 정도가 미국, 프랑스, 우리나라 정도가 무기 수출 비중이 차지하는 비중이 올라온 거고요. 글로벌 우주 산업이 2조 7천억 달러까지 커진다고 하고요. 밸류에이션 보면 내년에 매출 이익이 1조 시대 가까이 9,500억에서 1조가 가면서 PER이 16배까지 떨어지고요. 한국항공우주가 19배, 현대로템 12배, LIG 넥스원 뭐 19배, 하나시스템 22배, 인텔리안테크 14배, 세트레아이 32배, AP위성 12배, 제노코. 그러니까 요거 평균값보다도 안 되는 수준이다. 내년에 주가 오른 것보다 이익의 성장폭이 더 가빠라서 PER 17배고요. 코스피가 지금 19배 정도. 올해 코스피 전체 연간 영업이익이 엄청나게 개선되기 때문에 올해 상당히 영업이익 개선폭 커서 올해 연간으로 예상되는 건 19배 수준인데 코스피 평균보다 월등히 실적 성장이 좋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내년 PER로는 16배 정도 수준이다. 현재 평균 PER 24년 PER로도 그냥 평균보다 약간 낮은 정도 수준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PER 밸류로 봤을 때는 뭐 엄청나게 고평가받는 상황은 절대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올해 매출 17% 영업이익, 올해도 영업이익이 작년에 13% 영업이익 늘었는데 올해도 31%나 영업이익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요. 거기서 또 추가적으로 내년에도 30% 영업이익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 내년에도 매출은 15% 정도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내년 추정치가 거의 12조 7천억 매출에 영업이 1조 1천억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11조 매출에 영업이 거의 9천억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 사이즈로나 매출 사이즈로 봐도 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가장 압도적입니다. 현대로템이 올해 한 3천억 정도 영업이익 사이즈고 LIG 넥스원이 2,400억 정도, 하나 시스템이 한 1,500억 정도 사이즈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에 주가가 다시금 엄청나게 올라왔죠. 지금 1월달 누적으로 외국인 매수가 5,551억입니다. 5,500억 넘게 샀고요. 기간은 네, 100만, 1000만, 억, 10억, 100억, 1000억. 기간은 열심히 팔았습니다. 네, 기관이 2,200억 넘게 팔면서 주춤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최근에 보시면 보험이라든지 투신이라든지 연기금이라든지 사모펀드가 다시 기관 쪽에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요. 역시나 지금 25만원 가까운 역대 최고가 수준의 가격에도 외국인은 계속적으로 사고 있다. 외국인 순매수가 좋고 개인만 팔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이 1월 달부터 6개월 동안 누적적으로 5,500억 샀다는 거는 상당히 외국인이 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주가 하방을 강력하게 지지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요 월봉의 데이터를 보면 의미 있는 가격은 12만 7천원, 13만 9천원, 20만 5천원. 네. 그래서 지금 월봉상에서는 강력한 지지 구간 20만 5천원을 지지해서 시세를 크게 뽑아준 상황이고요. 완벽한 정배열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일봉상의 데이터도 보시면 일봉상에 최근에 보시면 20만 7천원이 강력한 지지 구간이 됐었고요. 최근에 20만 7천원이 2차 지지선 가격이고요. 1차 지지선은 22만 4천원입니다. 22만 4천원. 최근에는 22만 4천원에서 다시 새로운 지지 가격대를 형성하면서 주가가 다시 추세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때 한번 거래량 터졌고 그 다음은 거래량이 줄으면서 추세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요. 그래서 만약에 주가가 추세적으로 만약에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면 일단 22만 4천원이랑 새로운 지지선을 이탈하는지 여부가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위로 보면 22만원대 위로는 매물대가 상당히 얇다. 그러니까 22만원 이상에서는 대부분이 좀 수익권이다. 두 개 합쳐봤자 14% 정도 되죠. 그래서 일단 다시금 요 24만원대 전고점을 돌파 한 상황이고요. 24만원 요때도 전고점, 요때도 전고점, 요때도 전고점을 돌파한 상황에서 추세적으로는 완연한 상승 추세에 있다. 압도적인 주도주의 전형적인 차트 모습을 띄고 있습니다.
글로벌 경쟁사 록히드 마틴도 주가가 상당히 좋은 상황입니다. 록히드 마틴 PER이 뭐 지금 17배 정도 수준이니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지금 뭐 엄청나게 고평가받는 상황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첫 번째는 글로벌 방산 수주가 폴란드만 터지는 게 아니고 루마니아, 앞으로 기대되는 중동 쪽까지 글로벌로 수출 지역이 상당히 다변화되고 있고 역대급 수주 실적으로 이미 10년치 물량을 다 매출과 이익이 확보가 됐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정부에서 수출입은행 15조에서 25조 늘려줬는데 그거 관련돼서 지금 기획재정부에서 구체적인 실행안이 안 나와서 그게 조금 더 빠르게 되면 좀 더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루마니아 지금 국방부 장관이 가서 영업한 거 지금 아마 1조 4천억 정도 결과 나올 것으로 보고 루마니아 외에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라트비아 장갑차가 지금 4조 5천억 규모인데 그게 신규로 올해 연말 안에 좀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하나 인더스트리얼 솔루션주로 분할로 거래 정지되는 게 8월 29일부터 9월 26일이니까 9월 26일 이후로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분할 상장된 게 코스피 재상장되면 완전한 방산업체로 이 유럽 방산업체 대비 프리미엄을 받을 것으로 상당히 기대가 되고요. 그 다음에 K9 자주포가 가성비 굉장히 빠른 납기 능력, 그 다음에 배송 효율성, 그리고 품질, 그리고 글로벌 레퍼런스를 지금 엄청나게 쌓고 있죠. 동유럽, 중동, 동남아시아, 글로벌로 지금 9개국 정도가 이미 K9 수출을 했는데 15개국으로 확대가 될 것으로 보고요. 아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매출과 이익이, 매출은 연평균 20%, 영업이익은 연평균 30에서 40% 성장하면서 매출과 이익이 다른 방산업체들보다 규모가 월등히 큰데도 불구하고 성장률 측면에서 뒤지지 않아서 숫자, 그러니까 매출과 이익 늘어나는 속도랑 주가가 올라가는 속도랑 그렇게 엄청나게 차이가 있지 않다. 그래서 내년 PER 밸류로 한 16배 수준까지 이익이 30%씩 성장하니까 PER 밸류가 계속 낮아지는 거고요. 그래서 방산주는 계속적으로 글로벌로 터지는 수주 모멘텀이 가장 중요할 것 같고 정부에서 그 방산 지원 정책 구체적인 재정 관련된 부분이 실행 계획에 나와줘야 된다. 그리고 올해 연말에도 계속 지금 루마니아, 아까 말씀드린 라트비아, 다양한 유럽 국가에서 이 수주 모멘텀이 계속 이슈로 자리 잡을 것으로 보이고 2분기에 전년 대비 2.5배 넘는 영업이익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장시간 동안 하나 에어로스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